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 법무법인 하미인 김성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기의 발판, 법인 회생의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절차의 개념과 장점, 그리고 회생 절차상 이슈, 그리고 대표이사의 개인 회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회사의 상황, 재정적인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회생 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의 직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 회생 절차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으나, 워크아웃 절차는 기업에게 돈을 대여한 금융기관의 주도로 부실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절차를 말하고, 법인 회생 절차는 법원의 주도로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 회생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절차의 장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되어 개별적인 변제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회사가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거나 하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럴 때 회사가 법인 회생 절차 신청을 해서 법인 회생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 많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개별적인 변제 독촉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좀더 편한 가운데 회사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부인권, 쌍방미임, 쌍무계약의 선택권 등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들이 부여됩니다.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관제인이 경영권을 행사하지만 회생 절차에서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적으로 도입해서 기존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그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경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생 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유예, 감면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회생 절차상 이슈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경영자가 법인 회생 회사의 관리인으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기존의 경영 노하우를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이 기존 경영사의 재산을 유용 또는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 경영에 개인하는 때, 그리고 채권자 협의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에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 경영자가 형사상 범죄에 연루만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회생 중인 회사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간이 회생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채무 및 담보 채무 총액이 50억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간이 회생 제도는 일반적인 회생 제도와 비교해 볼때 예납금이 최대 20% 수준까지 감소되고 조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그리고 소요 시간의 감소로 일반 회생의 경우는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 간이 회생 제도를 통해서는 80여일 안팎으로 인가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 인가를 위해 회생 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었습니다만 이 간이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도 가결이 되어서 그 종족수를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이 50억 이하인 법인에서는 간이 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에 회사가 법인 회생 또는 파산을 통하여 기존의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받았을 경우에 대표이사의 연대 보증 채무도 그대로 소멸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연대보증자도 감면이 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채무의 경우는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도 동시에 진행해야 함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절차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봅니다. 자, 개인회생의 경우에 담보채무 10억 원 미만, 비담보채무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개인회생 절차로 이루어지고 통상 3년간 변제하면 회생 그 절차가 종결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해서 담보채무 10억을 초과하거나 비담보채무 5억을 초과하는 고액채무인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로 이행이 되고 변제기간은 최대한 10년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에서 변제기회간이 인가되면 연체동력이 해제되고 채권자들의 추심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생 신청 시 재산 보존 처분을 하면 은행에 예치된 예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재산 보존 처분이란 채무자 회사가 임의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채무자 회사 재산의 산위를 방지하고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를 금지함으로써 다수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 채권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중지, 취소되고 회사가 은행에 예치한 예금도 상기 제도의 보호 대상이 되나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해당 은행에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와 상계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계라는 것은 양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간에 채무가 존재할 때 서로 간의 채무를 서로 동일한 금액에 한해서 없애는 그러한 제도가 상계 제도인데 은행에 만약에 대출 채무가 있고 자신의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그 두 가지 채권 채무는 서로 상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신 이후에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개시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스타트업 CEO가 알아야 할 세금 법률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법률적인 쟁점을 설명하지는 못했으나 언제든지 법률적인 의문사항이 있을 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CEO 여러분들 사업에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하며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